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저번 시간에 1대1까지 만들어 봤으니까 이번 시간에 다대일 간의 어떤 표적을 맞추는 그런 A맥을 만들어 볼 겁니다. 1대1과 이제 다대일의 이제 그큰 차이점이 뭐냐면 1대1은 우선순위가 필요 없다는 거. 1대1은 반드시 표적이 단 하나가 이게 1대1에서는 이렇게 표적이 단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만 찾아서 저희가 에임을 구현을 했죠. 그래서 에임을 한 표적에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다대일 간의 어떤 전투에서는 표적이 8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표적이 가까이 어떤 표적에 대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수 있고요. 뭐 우리가 30명에 대한 구조체를 이제 찾았지만 사실 그 게임을 여러분들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30명이 이게 난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게임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게임에서는 한 1대 한 8명 정도의 플레이어가 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8명 정도의 플레이어만큼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30명에 대한 구조치를 다 정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난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30명에 대한 구조치는 어쨌든 다 파악은 해야 되거든요. 8명의 플레이어가 뭐 순서대로 할당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몰라서 일단 30명에 대해서 다할 거지만은 테스트 자체는 8명짜리 방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드를 꺼내왔고요. 전에 사용하던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게 아니고 요거죠. 저는 이제 사용하던 코드를 좀 수정을 좀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에너미 플레이어를 한 명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적에 대한 구조체가 하나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구조체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 1번부터 플레이어 31번까지 구조체가 메모리상에 어딘가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가 관리되는 그런 형태가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각의 그런 이제 플레이어들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우리도 요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할당을 하면 좀더 편하게 뭔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세스 관련된 애는 위로 올릴게요. 위로 올려서 어떤 사용되는 그런 이제 범주끼리 좀 묶을게요. 자, 에너미 플레이어는 배열 형태로 선언이 될 거고 똑같이 플레이어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뉴 플레이어를 통해서 저희가 31명, 31명은 저희가 못 찾았기 때문에 30명에 대한 구조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이 30명에 대한 구조체를 한번 저희가 한번 할당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메모리 할당은 됐고요. 이 메모리 할당이 끝났다면 지금 여기서 지금 에러가 나고 있죠? 제가 이제 배열 형태를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일단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적에 대한 정보 습득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적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에 대한 정보 얻는 거 가보면 얘도 이제 에러가 나오고 있고요. 오케이. 자, 우리 여기서 포문을 사용할 겁니다. int i는 0부터 i가 30이 될 때까지 총 30개의 구조체를 탐색을 할 거고요. 이 각각의 플레이어 적들에 대한 구조체를 파악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현되어야 하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0 곱하기 0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쪽에다가 이 i 곱하기 4를 좀 구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인터가 4개 바이트씩 계속 늘어났었죠. 그거를 구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0바이트는 그 자리에서 데이터를 긁고 오겠다, 뭐 이런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0,0, 우리가 처음에 이제 1대1 관계에서 했던 그 방식이고, 그 다음에 1이 전달이 되면 얘가 이제 4가 되겠죠. 0이 아니라 4,0은 두 번째 플레이어, 그 다음에 또 2가 들어오면은 8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4, 0, 처음에 0, 4, 8, 12 이렇게 증가되면서 총 30명의 플레이어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offset array가 계속 전달이 돼서 갱신이 될 거고요. 보시면은 얘도 이제 데이터가 어떤 배열의 형태이기 때문에 i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i를 전달하고 그 i에 대해서 플레이어 데이터를 메모리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get enum의 state가 세팅이 끝난 거고요. 이게 이제 모두 다 실행이 되면은 enum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쭉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얻었다면, 그렇게 데이터를 얻었다면 여기서도 이제 enum 플레이어에 대해서 distance와 angle을 구하는 작업이죠. 네, 작업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 알고리즘을 하기 전에 어떤 이제 미니멈에 대한 그 객체가 필요합니다. 어떤 최적의 에임, 네, 최적의 에임. 그래서 민 에러라고 쓸게요. 민 에러. 에러가 제일 작은 값으로 세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에러가 뭐 아무리 커도 한요 정도 아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어느 정도 대충 좀 세팅을 해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x앵글과 y앵글이 이제 저 밖에서 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이제 메인 플레이어의 에러, get aim error라고 선언을 할게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전달. 그래서 x앵글과 y앵글 구하고 나면 그 적에 대한 그 좌표에 대한 aim에 대한 x앵글, y앵글을 구하고 나면 이게 지금 실제 메인 플레이어의 aim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해주는 그런 이제 함수를 하나 구현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포문으로 묶어줘서 int i는 0부터 i가 30이 될 때까지 i는 뿔뿔해라. 그래서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에러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죠? 얘는 지금 에러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은 이 에러가 이제 꾸준히 유지되지 않게, 여기 안에서 지금 선언한 거라, 지금 에러가 나니까, 얘는 밖으로 꺼내줄게요.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여기다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네. 할당되지 않은 X앵글과 Y앵글을 사용했다. 일단은 여기다 0으로 해줄게요. 네, 초기화를 안 해줬더니 에러가 나니까. 자, 그리고 get aim error는 alt enter를 통해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alt enter 메서드 생성 해주고 여기다가는 플레이어 i번, i번지 하나씩 가져와서 각각의 그 에러를 구하는 거죠. 에러를 구하고 여기에 대한 그
리턴 값으로는 더블을 받을 겁니다. 더블. 더블을 예, 더블을 받아서 플롯을 받게 되겠네요. 플롯. 왜냐면 기존에 있던 이제 데이터가 플롯 형태이기 때문에 플롯. 그래서 에러를 실질적으로 받을 거고요. 만약에 이 에러가 지금 현재 민 에러보다 크다면 저희가 이 민 에러에 현재 에러를 저장할게요. 네. 이 에러를 지금 선언 안 했더니 이건 비슷한 것 같아요. 플롯 형태로. 플롯 형태로 맞도록 하고, 에러 그대로 넣고, 자. 다시. 얘가 지금 그, 플롯 형태를 안 받아서 지금 에러가 나는 건데, 이건 이따 가서 수정할 거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에러를 이제 받았고, 얘도 플롯으로 바꿔줄게요. 우리 동일하게 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바꿔주고, 얘도 처음엔 0으로 초기화하죠. 자,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인덱스도 하나 저장할게요. 인덱스는 int형으로 min error index로 저장하겠습니다. 얘는 처음에 0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만약에 min error index가 마이너스 1로 세팅할게요. 마이너스 1. 그래서 min error index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 현재 에러가 최저 에러보다 크다면 이 에러를 min error에 저장하고 index를 저장을 시적해 놓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i에 대해서 각각의 x앵글과 y앵글을 좀 이렇게 반환하도록 그렇게 좀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를 저장할지 말까? 인덱스를 지금 저장하려고 보니까 인덱스를 저장하면은 x앵글과 y앵글을 또 따로 저장을 해줘야 돼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계속 이제 바꿔가지고 죄송한데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코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최저의 에러를 가진 min x 앵글과 min y 앵글을 하나 지정을 해서 얘가 이제 잘 찾았다면 x 앵글과 y 앵글을 저장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블은 사실 여기서 정해줘도 상관없겠네요, 이렇게. 됐어요. 자, 얘는 이제 가져 수정할 거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min x앵글과 min y앵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일단은 getEnumState에서 저희가 구조체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최소 에러는 일단은 여기는 10만으로 해놨는데, 에러가 뭐 많이 발생해봐야 10만까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대부분 무조건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일단 에러가 굉장히 큰 값, 에러를 굉장히 큰 값으로 초기화했고요. 그리고 에러를 일단 변수를 이렇게 좀 선언을 해줬고, 그리고 나서 네, 뭐 디스턴스와 x앵글, y앵글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인에 대한 플레이어, 메인 플레이어와 get aim error 두 가지 구했는데, 이 에러는 나중에 와서 이 min error가 이제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이 에러보다 조금이라도 크게 되면은 이 min error에 기존에 있던 값을 지우고 이 현재 에러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으로 등록이 되고요. 최소값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현재 여기서 구한 x앵글과 y앵글을 각각 세팅을 해주고 마지막에 여기다가 넘겨서
핵에임을 조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에임 에러가 이제 구현이 돼야 되겠죠? 게임에임 에러 아직 구현 안 했죠? 가서 구현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가서 게임에임 에러 얘는 이제 플롯을 이제 반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플롯으로 바꿔주고요. 마지막에는 리턴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에러를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냐면, 지금 현재 이제 메인 플레이어의 X앵글과 Y앵글이 좀 필요합니다. 자, X앵글과 Y앵글 필요하고, 이 넘겨받은 X앵글과 Y앵글을 각각 빼주죠. 저번에 이제 그 했었던 그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한번 다뤄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양쪽으로 제곱해서 제가 뭘 하기로 했냐면 두 개를 더한 값을 에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s.who 그리고 컴마 2 그리고 여기도 s.who 컴마 2 그래가지고 두 값을 더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이제 그 오차 값을 내보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더 설명드리면, 자, 표적이 이제 실제로 지금 이 중앙에 여기 중앙이라 할게요.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 내가 여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오차를 구해서 x와 y 이거 반대죠? x와 y에 대한 그 각도에 대한 오차를 구해서 제곱을 해줄 거예요. 제곱.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떨어진 오차에 대한 계산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여기까지의 어떤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이 대각선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에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에임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값을 구했고요. 그래서 얘는 결국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y제곱이 에러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지금 수식으로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얘는 지금 그 더블 형태로 아마 반납이 될 거예요. 이 포 자체가 더블로 이제 그 값을 반환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썼던 더블 투 플롯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더블 투 플롯으로 감춰주면은 플롯 형태로 반납을 하기 때문에 반환을 그대로 더블 형태로 할 수 있게 되겠죠. 요 한 줄이면은 저희가 에러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교적 저번 시간보다 굉장히 쉽게 잘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에임액을 다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구조체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만 좀 부여를 해줬으면 해결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 자, 키가 눌려있다면, 오른쪽 키가 눌려있다면 그 에너미 스테이트 모든 구조체에 대해서 수행을 하도록 했고요. 자, 여기서는 민 에러, 가장 에러를 굉장히 큰 값으로 초기화해서 만약에 이 에러보다 작은 에러가 있다면, 표적이 더 가까운 애들이 있다면 그 값으로 민 에러, 민 X앵글, 민 Y앵글을 모두 세팅하고요. 그래서 가장 값을 찾는 거죠. 에러가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마지막에 민 X앵글과 민 Y앵글을 핵에임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총 30명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 성능이 안 좋으면은 이게 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컴퓨터 성능에 맞게 좀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죠.
잘 돌아가나? AC 클라이언트. 오픈이 됐고요. 8명짜리 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임이 잘 되고 있죠? 누군가를 에임하고 있고요. 일단은 한번 가서 네. 뒤에 다른 사람이 잠깐 지정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되죠? 만나는 표정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가까이 가야 돼요. 표적이 어느 정도 가까이 왔을 때, 표적이 어느 정도 가까이 왔을 때, 거기다 대고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동체 시력이 제가 딸린 거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잘 동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에임액을 써도 좀잘 죽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네. 지금 보셨으면, 얘가 앞에 있었는데, 얘가 더 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이브리드 형식. 앞에 있는 애를 솔직히 좀 먼저 때렸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애를 먼저 때렸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뒤에 있는 애를 먼저 때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맡길게요. 여러분들의 과제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게임에서 좀 쓰다가 좀 불편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수정하면서 하는 게 맞는 거라서. 동작 잘하죠? 네. 우리가 이렇게 잘 동작을 하면은 훌륭하게 한 방에 잘 만들었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 방에 만들기 힘든데, 제가 이제 한번 만들고 와가지고 비교죠. 쉽게 좀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꼭 만들어 보시고요. 저희는 이제 에임 핵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준비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제가 이제 뭐 항상 이제 뭐잘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만들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월 핵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월 핵을 만들어야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또 제가 이제 뭐 노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또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만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이런 내용들을 풀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